이런 대기오염 문제는요, 인간의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. 최근에는 이 호흡기뿐 아니라 뭐 피부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뇌세포 손상까지 일으켜서 뇌졸중이나 또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발작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. 이 지방 미세먼지.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창문. 창문 쪽 방충망에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끼거든요. 이것도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이게 젖은 신문지를 딱 방충망에 딱 갖다 댑니다. 그리고 나서 분무기로 물을 막 이렇게 뿌려요.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붙여놨다가 떼면은 신문지에 미세먼지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깔끔하게 이게 해결이 돼요. 어렵다고. 예. 이걸 해볼게요. 근데 정말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하고 오면 저는 현관에 먼지랑 뭐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입고 들어오기도 좀 찝찝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털어줘요. 그 현관 밖에서 한번 털어주고 한 30분 정도는 바깥에다가 놔두셨다가 옷장 속에 넣더라도 그렇게 네.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사북 쪽에 있는 탄광촌을 갔었어요. 탄광일 때. 근데 네. 그쪽 분들은 돼지기름 많이 먹으면 이게 깨끗해진다는 돼지기름. 얘기를 들었거든요. 아, 삼겹살? 네, 미세먼지에 도움된다고. 맞아요. 정말 흔히들 뭐 삼겹살 먹으면 기관지에 있는 먼지를 막 싹 쓸어내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근거 없는 소문이고요. 아, 그래요? 보통 미역이나 과일, 채소 이런 것들이 꼽히거든요. 왜냐하면 미역과일에는 그 미세먼지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오늘 알아본 방법들로 봄철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요.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 푹 놓고 좀 뛰어놀 수 있게 예, 그런 깨끗한 하늘을 다시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